배달을 하러 간 곳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시내. 오빠 나 내가 열어줄게. 아니 나 오늘 도시락 가게 저기 배달함 올 테니까 해장국집 오빠가 좀 배달해. 죽을 싫어 그런 남자가. 아니 뭐 경상도 남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 다 남자들도 다 잘하는. 아 몰라 몰라 나 갔다 올게. 배달 하든지 말든 몰라 몰라. 그건 뭐 자기가 가면 될 끼인데 뭘 그걸 또 새삼스럽게 내보고 가라 해산. 어이. 경상도 남자 아니랄까 봐 똑똑해가지고 그냥 좀 배달하면 될 건데. 짜증나 짜증나. 사장님 아이고 바쁘시네. 에이. 버섯 가지고 왔어요. 버섯 좋네요. 예, 오늘 방금 수확한 거라서 예, 버섯 이거 요리해가지고 오늘 도시락이 나가면 좋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그 사이 남편 성욱 씨도 배달을 다녀왔을까요? 아, 안 갖다 놨네 진짜로. 좀 갖다 놔라니까. 뭐 그냥 하던 대로 자기가 하면 되지. 또 내가 가야 되네. 문은 내가 내려준다. 쑥스러워하는 남편 때문에 오늘도 배달은 희경 씨 몫이네요. 사장님. 네. 벌써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같이 배달하면 좋을 건데. 나빠 나빠. 아, 먼저 또 혼자 차 다 있고. 나는 죽을 싫어서 말도 잘 못하잖아. 뭐 말 잘하지. 맨날 밥 먹으러 가는 식당인데. 그 뭐 밥 먹으러 갈 때하고 물건 들고 갈 때하고 같나? 아, 우리 버스 팔아주시거나 얼마나 좋아. 식당에서 유용하게 쓰시는데. 아 고맙지. 좀 어색하면 연습도 좀 하고. 나 이제 거울 보고 연습 좀 해. 뭐 어쩌란 말이고? 아니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스마일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 뭐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그게 어렵나? 원래 경상도 사나이는 마음으로 응? 통하고 전달하는 기다. 뭘 일일이 다 말을 해야 되노? 뭐 요즘 텔레파시로 얘기한 사람이 어딨어. 요즘 서비스 시대인데. 어, 오늘 표고 정말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렵노? 오늘 표고 참 조심히 돼. 맛있게 돼 있어. 잘하네.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이번 내려선 오빠가 드리면서 맛있게 드십시오 사장님 하는 걸로. 어? 알았다 알았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직접 배달을 하겠다고 약속한 성욱 씨. 이번에는 아내 희경 씨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과연 성욱 씨는 친절한 말과 함께 배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얘기를 하라니까. 웃으면서 얘기했잖아. 그래 사장님 안녕하세요. 좀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니까. 빨리 가서 얘기해. 가서 맛있게 드세요. 잘 맛있게 드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버스식 너무 좋은데요. 아유, 버스 좋지. 정말 전 농사 잘 지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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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